만나면 좋은 친구 MBC. 대청호반의 작은 폐교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문화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폐품을 이용해 만든 작품들을 만지고 타고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데요. 환경과 미술, 문화를 접목해 알면 알수록 더 재밌는 정크아트의 매력 속으로 출발! 시원한 바람과 실록이 어우러진 대청호수. 푸른 그늘 아래서 여유롭게 산책하다 보면 때이른 더위도 잠시 잊게 됩니다. 파란 하늘과 물빛이 하나가 된 대청호수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죠. 여러분, 요새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바로 대청호수가인데요. 이렇게 넓은 호수랑 울창한 숲 사이에 있으니까 제가 마치 작은 아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까부터 저쪽에 학교 운동장 같은 게 보이거든요. 운동장에 뭔가 알록달록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얼른 한번 가볼까요? 이곳은 대전 동명초등학교의 분교였던 곳인데요. 지난 4월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문화공간으로 새 단장했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 운동장에 막 도착했는데요. 뒤쪽에 알록달록 눈길을 끄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시소나 그네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가까이 가서 봐볼까요? 저보다 큰 로봇이 떡하니 서 있는데 한눈에 봐도 흔하게 보던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총리도 있고, 와, 이거는 뭐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저 정크아트라고 그래요. 인간이 쓰다버린 그런 폐기물 가지고 그 작품 활동을 가지고 정크아트라고 그러죠. 다 작가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 제가 만들었죠. 그러면 정크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정크 아티스트겠네요? 그렇죠. 정크 아티스트 오대호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정크는 폐품이나 쓰레기, 잡동사니를 의미하는데요. 이것들을 활용한 미술 작품을 정크 아트라고 부릅니다. 국내 1호 정크 아티스트인 오대호 작가가 직접 만들고 색칠한 작품들이 이 운동장에 100여 점이나 되는데요. 고물들이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됐습니다. 작가님 작품이 서울, 충북, 경기도 곳곳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폐교잖아요. 이런 공간에 정크아트를 만드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잔뜩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인구가 감소되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폐교도 역시 쓸모없는 그런 장소가 된 거예요. 제 정크아트가 그 쓰다버린 수명을 다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재생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폐교를 한번 제대로 한번 문화적으로 한번 살려볼까, 뭐 그런 의미가 좀 있죠. 이곳에선 더 이상 쓸모없는 고철은 없습니다. 고치고 조립해 온기를 불어넣으면 아이들의 상상력을 충족시켜줄 훌륭한 미술 작품으로 재탄생하는 거죠. 장난꾸러기 아이들의 미소를 담은 작품들은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만 같은데요. 이곳의 모든 작품들은 마음대로 만지고 돌리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작품을 보면 눈으로만 보시오, 네, 만지지 마시오 이런 글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만지고 막 돌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다 훼손되면 그건 누가 고쳐요? 좀 개중에 지켜준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조금만 만지면 다 되는데 올라타고 그냥 흔들어대고, 물론 망가지죠. 만들기도 했는데 그거 뭐 못 고치겠어요? 선생님, 이거 막 돌아가기도 하고 색칠도도 있고, 네, 이거는 뭘로 만든 거예요? 자전거 망가진 걸 가지고 이제 제가 수거를 해가지고 쓸만한 부속은 뜯어가지고 신기하다. 그렇게, 네, 아이들이 아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고. 이건 가족이 엄마 아빠 타고 여기 아들 딸 타고 가족이 탈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죠. 이거 페달 이렇게 하니까 진짜 나가자 가만히 선생님 잠시만요. 새로운 놀이터가 생겼다는 소식에 한 걸음을 달려온 아이들. 각자 마음에 드는 자전거를 골라 타고 페달을 밟습니다.
신기하게 생긴 자전거와 붕붕카를 타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보는데요.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의 신나는 웃음소리가 운동장을 채웁니다. 자전거가 많아가지고 좋아요. 많이 재밌어요. 전체적으로 뭐 대근육, 소근육 다 사용하면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아이들도 신나하고, 네, 그리고 밖에서 야외에 있다 보니까 네, 자연 바람도 쐬면서 놀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운동장뿐만이 아닙니다. 실내 전시장에도 정크아트 작품들이 많은데요. 좀 더 정교하고 조형미가 느껴지는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그중에 무지개색으로 칠해진 닭을 발견했는데요. 빨주노초 무지개 닭인데요. 아니 근데 이거는 도대체 뭘로 만든 거예요? 이 날개 부분이 네. 그 오토바이 그 체인, 바퀴 굴러가게 하는 체인 있죠? 그거 이제 좀 망가진 걸 가지고 이제 용접해서 만들었고. 이 고물이 닭으로 탄생하는 건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는 거예요? 이 그 고물을 쳐다보다 보면은 어느 날 아 저기 제가 어제 용도가 맞겠구나 뭐 번뜩 생각이 들면 그냥 만들면 돼요. 선생님 머릿속에는 동물들이 막 그려지겠네요. 고물이 너무 많이 들어서 머리가 무거워요. 이번엔 움직이는 예술 작품 키네틱 아트를 만나볼까요?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장난꾸러기 짱구의 펄도 돌려보고 여러 가지 손잡이를 돌리면서 과학의 원리도 배울 수 있답니다. 버려진 고물에 뭔가 움직임이 더해지니까 새로운 생명력이 불어넣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이들이 보면 또 되게 공부가 잘 될 것 같거든요. 고물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그런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킬 수가 있고 또 이런 조형물이 움직이다 보니까 과학적인 그런 것들을 또 아이들이 깨우칠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조형물이다 보니까 미술에 대한 어떤 그런 조예도 좀 넓히게 되고 환경, 과학, 미술 일석삼조네요. 삼조. 선생님 저 얘는 뭔지 알겠어요. 피노키오잖아요. 네. 이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잖아요. 그럼 그걸 제가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피노키오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나지? 코가 나왔어요. 지금 내가 안 예쁘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면? 이 친구가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제페토 아저씨인데 얘는 있는 사실을 정확히 얘기해놨는데 아 안되겠네요. 만지고 돌리는 체험을 통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정크아트 문화 공간. 선생님 제가 위에서 기발한 작품들을 되게 많이 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작품들을 보니까 뭔가 이 속에서 끌어오르는 상상력이라고 할까요? 네. 저도 뭔가 좀 만들어보고 싶은데 뭐가 좀 없을까요? 그러시면 저희 이런 아이템이 있거든요. 오, 이건 뭐예요? 저희 아트봇이라고 해서 친환경 소재로 만든 골판지 로봇 체험학습하는 프로그램인데 아이들한테 소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공간 감각 능력 향상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체험학습 프로그램입니다. 로봇 도안이 그려진 골판지와 나사못 그리고 사인펜만 있으면 손쉽게 아트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트봇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색칠을 좀 해볼 텐데 먼저 골판지 위에 원하는 대로 색칠을 합니다. 그런 다음 도안을 조심스럽게 떼어내서 나사로 살짝 이어주면 완성! 짜잔!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 만드는 과정이 되게 근육을 쓰면서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집에 걸어놓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만들어서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제가 그 답례로 하나 뭔가 재미있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 네. 이 친구 이름을 제가 히봇으로 정했거든요. 칼로 똑같잖아요. 관절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저도 약간 관절을 이렇게 움직여서 띡띡띡띡 어때요? 좀 똑같나요? 네. 살아서 움직이는 정크아트의 작품들은 아이들의 호기심 충족은 물론 발명가의 꿈까지 갖게 하죠.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계획이세요? 문화 그리고 이제 환경, 그리고 어떤 미술,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는 아주 제대로 된 공간을 좀 만들고 싶어요. 한번 다시 와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여러 가지 그 아이템들을 가지고 대전 시민한테 좀 봉사하고 싶어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만지고 타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정크아트의 세계로 많이 많이 오세요. 안 돼! 하지 마! 오늘도 아이들을 말리느라 바쁘시다고요? 정크아트 문화공간에선 만지고 돌리고 타고 마음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크아트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난 인간 유기농 감별사. 맛만 보면 알 수 있지. 이거는 대체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섞여 있군. 이거는 클로리팔리드 피노까지. 이거는 살충제성분 파라코토 말라치온까지. 다 유기농이었는데? 네? 유기농이라고요? 형 다시 줘봐요. 맞네, 유기농. 유기농. 아이고.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하지만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그리고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충북 괴산에 아주 특별한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농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괴산에 귀농해 유기농을 하는 농부인데요.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충북의 농업인들을 만나봅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충북 괴산. 괴산의 한 양배추밭입니다. 드넓은 밭을 가득 메운 이 양배추들.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양배추라는데요. 그런데 양배추밭 위를 유유히 날아다니는 나비들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나비요. 어머, 여기 정말 유기농인가 봐요. 나비들이 너무 많아요. 얘들아, 나 따라왔니? 어머,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벌레가 많아가지고 지금 벌레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옆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나비를 죽여야 돼요? 나비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나비가 이렇게 알을 까고 난 내에서 태어난 이 애벌레를 잡는 거죠. 아, 어? 틀에서 잡든가. 발로 잔인하셔. 밟아서. 너무 잔인하셔요. 애벌레 찾아서 딱 열 마리만 잡아보세요. 아, 열 마리요? 이게 근데 어떻게? 100마리 잡으실래? 아니 잠깐만요. 이게 어디 보여요? 양배추 속에 꼭꼭 숨은 애벌레를 찾아라.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잘 찾아보니 과연? 안녕, 나는 애벌레라고 해. 아, 저기 있네 벌레. 어? 어디 어디? 저기, 저기. 오, 찾았다. 아, 어디 무섭네. 잡게 잡았어. 어떻게? 죽여야죠 빨리. 아, 이걸 죽여요? 그쵸. 아. 이 드넓은 양배추밭에 숨은 애벌레를 퇴치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제 작업은 없을까요? 이때 우리의 신나는 농부 뭔가를 살포하기 시작하는데요. 설마 농약? 딱 걸렸어. 드디어 농약을 뿌리시는 거죠, 그죠? 이거 농약 아니에요. 그럼 이거 뭐예요? 화학 농약이 아니라 천연 농약이라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한테 뿌려봐 주세요. 이거 유기농 맞네요. 올해로 귀농 7년 차인 김진민 농부는 유기농을 고집하며 양배추 등 다양한 채소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농업에 뜻을 뒀다는 그는 농부라는 직업에 대한 특별한 자부심을 갖고 있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홈스쿨링이란 걸 해서 이제 학교를 안 다니고
이제 조그만하게 텃밭 농사를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전국에 계신 이제 유기농 농사 짓는 어르신들을 좀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르신들한테 이제 농사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게 어떤 건지 이런 어떤 가치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농부가 돼야 되겠다. 좀 일찍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했던 그는 경기도 하남에서 텃밭 농사를 하다가 결혼과 함께 괴산에 정착했습니다. 괴산에 정착한 후 새 아이의 아빠가 되며 다음 열심히 농사일을 하고 있다는데요. 아이들도 커서 유기농업을 함께하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답니다. 정성과 노력으로 오늘도 다양한 작물들이 그의 밭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탐스러운 채소들. 전부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들입니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양배추 맛은 과연 어떨까요? 우와, 열심히 농사지은 양배추네요. 아, 네. 한번 드셔보실래요? 샐러드로도 먹을 수 있으니까. 아, 네, 그럼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뭐가 있는데? 나야 나, 애벌레. 밖에 없네. 짠. 자, 제가 사실 아까부터 눈치를 챘어요. 지금 한참 일할 시간인데 이렇게 커피만 마시고 이렇게 여유롭게 있어도 되는 거예요? 휴식 시간이니까. 그렇죠. 휴식은 해야죠. 아, 이 공간이 네. 이제 저희 이 지역에서 이제 같이 청년 농부 6명이서 함께 만든 공간이라 이렇게. 일하다가 쉬고 싶을 땐 여기 와서 쉬고 있습니다. 이곳은 김진민 농부와 다른 청년 농부들이 함께 운영하는 카페라는데요. 직접 재배한 유기농 재료들과 한적한 시골 분위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났다네요. 아니 솔직히 혼자서 이렇게 유기농 농사를 지으시려면 힘드실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이 지역에는 친환경 농사 짓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계신 편이라 있어요? 그리고 괴산군이 또 유기농업 군 괴산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기농업 관련한 지원 같은 것들도 또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괴산은 유기농의 메카. 일찌감치 유기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5년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는 9월에는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통해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괴산에는 유기농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고 유기농업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유기농업연구소도 있습니다. 김진민 농부도 이곳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괴산이 왜 유기농의 메카일까요? 네, 저희 충청북도하고 괴산군에서는 저희 유기농업이 미래 산업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펼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도 많이 오고 여러 농업인들이 많이 괴산으로 모이다 보니까 집단화가 되면서 유기농업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생명과 태양의 땅답게 일찍부터 유기농업의 가치를 발견하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업연구소는 충북의 유기농업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며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많은 농부들이 효과적으로 유기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답니다. 네, 유기농업연구소는 그 유기농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식용 버섯균들을 활용해서 농작물 병을 발생을 억제하는 그런 천연 농자들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유기농업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기농업대학 교육과정을 개설을 해서 현재 106명의 교육생들이 주경야독 학교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현대 농업이야말로 주경야독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농사를 잘 짓고요. 유기농업을 위해서도 공부가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부지런해야 한답니다. 우와, 아니 여기는 무슨 밭이에요? 맞춰보세요. 이거 뭘까요, 과연? 이거 아까 양배추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다르기도 하고. 이거는 브로콜리. 네. 브로콜리. 김진민 농부는 귀농 후 밭을 임대해서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밭도 없고 초기 자본금도 없었지만 농업을 대하는 진실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답니다.
어? 이것도 유기농인지 제가 또 확인해 봐야죠. 응? 아, 뭐... 아, 써! 아, 이거 왜 이렇게 써요? 아, 아, 유기농이라 이렇게 쓴 거예요? 브로콜리 잎은 원래 씁니다. 네, 친환경은 사실은 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사지은 땅이 내 후손들도 건강한 땅으로 농사지을 수 있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친환경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충북의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유기농업의 메카, 충북 괴산에 정착해 친환경으로 채소를 재배하는 김진민 농부 역시 충북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활기찬 농업, 신나는 농부! 김진민 농부와 괴산 유기농업을 응원합니다. 나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유기농, 유기농은 괴산! 이름만 들어도 설렘을 부르는 곳,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휴식과 힐링을 선사하는 곳, 강릉의 또 다른 이름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입니다.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호수는 또 어떻고요. 푸르른 여름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강원도 강릉. 지쳤던 마음을 달래주고 말 없이 위안을 건네줄 강릉으로의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강릉입니다. 제일 먼저 발길이 닿은 곳은 강릉 안반대기입니다. 그야말로 짙은 초록의 향연. 시내에 살다가 산 꼭대기에 오니까 일단은 바람 자체가 틀리고 공기 자체가 너무 틀려서 상쾌한 느낌이 들어요. 태백에 있는 그 배추밭하고의 또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거기는 그냥 완전 초록빛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초록빛 플러스 정겨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좀 더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강릉시 왕산면 대길이. 안반대기는 강릉 여행 코스 가운데 빼놓지 않고 추천받는 명소 중 하나인데요. 구름에 닿을 듯 하늘에 가까운 이곳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고랭지 채소 재배 단지입니다. 밤이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 별을 구경하고 카메라에 담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고, 여름이면 광활한 산 아래 초록의 물결을 보며 위안을 얻는 곳. 정상에서 내려다봤을 때 그 푸르름이 제 마음을 그냥 적셨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마음에 와닿는 푸르름. 자연은 신비롭기만 합니다. 그저 바라만 봐도 도심의 속도를 멈추고 속 시끄럽던 일상을 토닥여주는데요. 사실 이곳은 봄이 오자마자 농익은 햇살 아래 구슬땀을 흘리며 땅을 일군 농부의 고된 일상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겐 일터로, 누군가에겐 위로의 땅으로, 흰 구름 벗삼아 안반대기는 그곳에서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네요. 자리를 좀 옮겨볼까요? 강릉의 관문이자 영동과 영서를 가르는 분기점 대관령입니다. 대관령을 풀이하면 큰 문이 되는 고개라는 뜻인데요. 99굽이 대관령은 강릉의 진산이기도 하죠. 바람이 휘젓고 다닌 땅에 나무와 물이 어우러집니다. 1년에 4차례 변덕스레 얼굴을 바꾸는 계절의 변화에도 이곳 대관령 자락은 오랜 세월 변함없이 푸르고 또 푸릅니다. 소나무의 낙원답게 다양한 소나무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수종이자
기상이 뛰어나고 자태가 곱다 이름난 소나무가 자생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 소량기 솔솔 흩날리는 곳에 대관령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맑은 소나무 숲, 천년 숨결 치유의 길, 소나무를 테마로 조성된 휴양림이죠. 대관령 자연휴양림은 금강 소나무 숲이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계곡을 끼고 있어가지고 또 어미온이라든지 이렇게 치유에 몸에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소나무가 지니고 있는 성분, 또 계곡을 끼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활력소들이 어우러져 있으니까 다양한 테라핀을 즐길 수 있으니까 마음도 평화롭고 또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 양리작용도 많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즐기면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소나무 숲이에요. 세상에 치이고 도시 생활의 번뇌를 느꼈다면 이곳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가슴 속은 이미 치유와 회복에 훌쩍 다가갑니다. 초록의 숲 사이 우리의 오감이 자연과 교감합니다. 넓고 깊은 경포수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속삭이는 듯한데요. 자연의 언어로 걸어오는 말은 온몸 오감을 통해 받아들여집니다. 있는 그대로 소통인 셈이죠. 봄이면 벚꽃으로 하얗게 피어나는 경포대. 호수를 내려다보며 고요히 멈춰있는 듯한데요. 이곳에 오르면 명당이란 이런 곳이구나 저절로 깨우치게 됩니다. 고려시대 처음 지어져서 처음에 지어질 때는 저 인월사터인 그 인월사터에서 지어졌는데 조선시대 때 중종 때 한급이라고 하는 부사가 현재 있는 위치로 옮겨 지은 그런 정자입니다. 일반적인 정자는 보통 민간이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정자를 지어서 거기서 시도 읊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만 경포대의 정자일 경우는 관에서 이용하던 강릉 대도 관하의 부서 건물의 일종입니다. 이곳에선 느릿하게 움직이거나 고요히 멈춰 있으면 됩니다. 백두대간 동쪽 쪽빛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일렁이는 경포는 호수를 지나는 바람 소리에 솔내음과 꽃향기를 물소리에 실어 마음속까지 전해줍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이곳은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 1위 순포마을입니다. 강릉 경포 쪽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주문진 방향으로 향하다가 맨 처음 만나는 마을이죠.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여기 호수인데요. 강릉의 대표적인 석호였던 순포호수랍니다. 호수는 강릉 경포에서 북쪽으로 한 3km 정도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그 동해안의 그 산지에 있는 석호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그 유래는 이곳 순포 습지에 그 순체라고 하는 환경부 멸종 위기 지정된 멸종 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있는 순체가 과거에 많이 생장을 하고 있어서 이곳을 순포라고 하는 그런 지명을 얻게 된 그런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의 자랑인 순포 습지. 그런데 습지는 자연적으로 지켜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노력 끝에 지금처럼 복원이 된 거죠. 습지엔 물고기며 철새며 온갖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자취를 감췄던 터줏대감 순채도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고요. 인근 경포숲지가 웅장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면 순포숲지는 아기자기하면서 산책하기 딱 그만인 느긋한 여유로움을 자아냅니다. 마음 설레는 초록의 손님, 발끝에서 사락대는 맑은 호숫가가 아름다운 순포마을. 만 가지 상념은 내려놓고 오롯이 나와 마주하는 시간. 순포 습지의 청명함은
두고두고 기억될 강릉의 푸르른 초상입니다. 뜨거운 태양도 막을 수 없는 우류의 질주. 시원하게 이마호 물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동이야 가라. 여름 휴가 누가 삼복부터라고 했나요? 시원 짜릿한 더위 탈출 그 시즌은 지금부터. 수상 레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이들이 택하는 여름 피서지 바다 아니면 계곡. 우! 이젠 호수죠. 호수. 호수에서 즐기는 건 기정 사실. 뭐니 뭐니 해도 수상 레저의 꽃은 호수란 말씀. 물의 깊이감이 주는 묵직한 느낌에 마니아들이 홀딱 반한다는데요. TV에서도 종종 볼 수 있어서 그런지 요즘 더 핫해진 수상 레저. 그래서 찾은 곳은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시원한 물가입니다. 네? 아 여름이면 다들 바다로 산으로 가는데 이 호수에서도 여름을 아주 그냥 물가에서 시원하고 짜릿하게 즐길 수 있다고요. 아 그렇죠. 여름을 시원하고 재밌게 보내기 위해서 성수기에는 1,000명 정도가 다녀가곤 합니다. 예? 하루에 1,000명이요? 와 정말 인기 있는 곳이군요. 네. 아니 그렇다면 여름을 시원하고 재밌게 보내기 위해서 어떤 걸 즐길 수 있어요? 수상 레저로는 웨이크보드와 수상 스키를 즐기실 수 있고 저희가 플라이보드도 갖추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상 기구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동 이마에서 오늘 이 기저귀가 여름을 시원하고 재밌고 짜릿하게 한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가시죠 빨리 가시죠. 내륙 중에서도 대형 호수만 두 곳. 풍부한 낙동강 수자원을 자랑하는 경북 안동. 그래서 수상 레저의 메카로 불립니다. 특히 이마호는 전문 코치에게 교육받을 수 있어서 인기가 아주 좋다고요. 전문가 우리 코치님에게 배우면 저도 물위를 정말 시원하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어떤 거 타볼 수 있을까요? 일단 수상스키를 먼저 타시죠. 수상스키! 스키 빨리 갖고 오세요. 저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가시기 전에 이거부터. 예? 이게 뭐예요? 스키 아닌데요 이거? 타시기 전에 지상 강습을 핸들로 먼저 받으시고 가셔야 합니다. 초보자를 위한 지상 교육 원 포인트 레슨. 먼저 가슴을 허벅지에 붙이고 배를 앞으로 이동하는 힘이 느껴지면 엉덩이를 바닥에 쓸듯이 일어납니다. 조금씩 뒤로 기댄다는 느낌으로 중심을 잡아주면 오케이. 딱 좋아요. 최고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야, 역시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으니까 잠깐 교육을 받아도 저도 잘 탈 수 있을 것 같은 막 기대감이 막 샘솟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초보자는 어느 정도 이 레슨을 받아야 물 위를 달릴 수 있는 건가요? 네,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성인 남자 기준에 15분에서 20분 정도면은 물 위에서 재밌게 타실 수 있습니다. 오, 그렇다면 하루 만에 수상 레저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건 비정은 사실? 그렇게 15분 교육 만에 선착장을 떠난 보글이 최기정. 과연 수상스키 잘 탈 수 있을까요? 드디어 입수! 와, 이 물속에 들어오니까 일단 시원합니다. 배운 대로 이제 물 위를 신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저 준비됐습니다. 달려요, 달려, 코치님! 첫 번째 도전은 웨이크보드, 일명 아이고. 원스키. 단번에 성공하려나? 오, 그대로 간다, 가! 진짜로 성공! 버그리 최기정, 물살을 가리며 달려, 달려! 수상 레저의 세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난번 아주 찔끔 성공했던 플라이보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물 위를 날아오르는 플라이보드. 제가 지난번에 그 실패했잖아요. 이번에는 더 멋지게 물 위를 쭉쭉 한번 날아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고고! 고고! 가로 본능은 가능해도 수직 상승은 어려운 수상 레저의 끝판왕. 그래도 불굴의 산을 최기정 플라이보드까지 끝내 성공해냅니다. 이 성취감 수상 레저의 또 다른 매력으로 인정. 오, 정말 짜릿하게 물을 만나고 왔습니다. 아, 그런데 즐겁긴 한데 재밌긴 한데 배가 좀 부른데요? 물 좀 먹었어요. 이게 또 수상 레저의 묘미죠. 아, 여러분,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저보니까 확실히 느끼셨죠? 올여름엔 호수에서 수상 레저 짜릿하고 시원하게 즐기세요. 혹시 직접 배우는 것보단 누가 태워주는 게 역시 좋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바나나 보트며 플라이보드까지 수상 레저의 재미는 끝이 없답니다. 기정씨! 네? 운동이 없이 수상 레저 안 됩니다. 기정씨! 수상 레저 가격 한 장난 안 됩니다. 가자! 예? 음주 수상 레저 안 됩니다. 안전수칙도 꼭 기억하세요. 안동 임원에서 더위를 떨으세요. 수상 레저가 즐겁다는 건 기정 사실. 수상 레저의 메카 경북 안동에서라면 시원짜릿한 더위 탈출 가능합니다. 피서철 진정한 해방감을 느끼고 싶다면 호수를 내달리는 수상 레저에 빠져보세요. 제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촉촉해져라. 이거 잘 익는다. 부드럽게. 너는 내가 찜한다. 내 마음속에 찜!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담백한 찜부터 입맛을 돋우는 매콤달콤한 찜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세상에는 수많은 요리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재료 본연의 맛을 깔끔하게 즐길 수 있는 바로 그 요리 바로 왔습니다. 찜 요리인데요, 오늘은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찜 요리의 진수를 만나러 가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야, 지금 이렇게 한 상에 이게 다 나오는 건가? 어머 대박 대박. 어머 어머 어머, 무슨 테이블마다 이렇게 김이 이렇게 올라온대? 어머. 이 향이 되게 나트익은 향인데 이거 되게 이 편안해지는 향. 이거 편백향 같은데 지금 저 두 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뭐 드시고 계신 거예요? 저희 편백찜 먹고 있어요. 편백찜? 아니 먹어보니까 맛이 좀 어때요? 일단 자극이 없어가지고 좀 속도 편하고 부드럽고 뭔가 신선함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직원께서 야채랑 이제 고기를 쪄주니까 좀 더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사장님 사장님. 아니 우리 손님들이 네. 너무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네네. 저 음식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세이롱무시란 고기랑 해산물의 야채를 편백나무 안에 수증기로 쪄서 먹는 웰빙 음식이에요. 식자재 본연의 맛을 이제 전했기 때문에 건강식이고 위생이랑 이제 청결이랑 신선도를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재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쪽 따라 오시죠. 식당 한켠에 자리 잡은 낙지부터 다양한 해물들이 저를 반겨주는데요. 우와, 식당 안에 무슨 바
바다가 있네요, 사장님. 네. 지금 수족관에 뭐 가득하게 해물들이 보이는데 네. 몇 종류나 있는 거예요? 보통 한 그날그날 다르지만 8개에서 10가지 종류의 해산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야, 근데 해물뿐만 아니라 이 고기도 되게 때깔이 좋은데요, 사장님. 네. 돌돌 말린 게 차돌박이고요. 중간에가 와규 등심, 왼쪽이 이제 이베리코 목살로 돼 있어요. 편백찜의 고기층을 차지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고요. 맛있는 채소까지 잔뜩 준비해주면 각 재료의 싱싱함이 살아있는 삼난 편백찜 완성입니다. 맛있겠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벌써부터 이 편백향이 쫙 이렇게 좀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조리 과정이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몇 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음식이 익는 데까지는 한 15분에서 25분 정도까지 소요가 되고 익고 나면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게 다 손질 대드리고 쌈도 싸드리고 있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편백찜 개봉박두! 야들야들한 고기에 아삭한 채소, 거기다 탱글한 해물까지! 자, 이제 그럼 먼저 익은 고기부터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편백향이 싹 이렇게 입혀져가지고 엄청 향기롭거든요? 과연 그 맛은요? 굽는 게 아니라 이 증기에 쪄보니까 확실히 엄청 촉촉하고요. 고기에서 나오는 육즙이 훨씬 더 풍미가 진한 것 같아요. 삼합으로 즐길 수 있는 편백찜. 지금 소스도 다양하게 들어가서 엄청 기대되거든요. 와, 같이 싸먹는 게 진짜 맛있네요. 그러니까 매운맛도 있지, 새콤한 것도 있지, 달콤한 것도 있지 이러니까 입안에서 삼합장 너무 잘 맞아요. 와, 너무 맛있다. 촉촉함은 기본, 각 재료의 본연의 식감이 살아있어서 보는 재미, 먹는 재미까지 사로잡은 편백찜. 야, 이거 정말 맛있더라고요. 먹어도 먹어도 손이 가는 마성의 요리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증기로 찌다 보니까 재료 본연의 맛도 살아있고 촉촉한 게 정말 일품이네요. 편백찜, 너도 찜했다. 자, 이어서 만나볼 밥도둑찜 요리를 찾아갔는데요. 벌써부터 소문을 듣고 손님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아니, 아버님, 뭘 이렇게 맛있게 드시나요? 아니, 저희가 첫 번째 찜 요리집에 이어서 두 번째 집은 밥도둑찜 요리라고 해서 왔는데 지금 밥도둑뿐만 아니라 우리 손님들의 마음을 훔쳤나 봐요. 이 도둑 잡아야 해. 우리 도둑 어딨어? 어머. 우와, 아버님!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뭘 드시고 계세요? 해물갈비찜, 아이가! 해물갈비찜이요? 최고지! 오! 아니, 오늘 여기 밥도둑이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뭘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이게 해물왕갈비인데요. 매콤하니 너무 맛있네요. 해물왕갈비찜이요? 네. 우와! 아니, 우리 손님들의 마음을 훔친 밥도둑이 바로 해물 왕갈비찜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야, 그럼 그 밥도둑 과연 제 마음을 훔칠 수 있을지 저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실까요? 가시죠. 자, 해물갈비찜 재료부터 만나볼까요? 우와, 고기뿐만 아니라 지금 해물도 종류가 다양해서요. 진짜 싱싱해 보이네요. 예, 달콤, 매콤, 담백한 맛으로 모시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예, 예, 예. 가진 채소와 함께 먼저 삶아낸 국내산 돼지갈비에 사장님만의 비법, 양념장을 차르르 입혀주면 잡았다, 요놈!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밥도둑 해물갈비찜 완성입니다. 맛도 왕, 양도 왕, 그리고 비주얼까지 왕인 해물왕갈비찜 완성됐습니다. 과연 그 맛도 제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우와, 근데 확실히 등게 다양하니까 좀 골라먹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먹기 좋게 사장님께서 직접 갈비를 손질해 주셨는데요. 거기다 탱글탱글 잘 익은 낙지까지 올려주면 자, 이렇게 고기부터 맛을 볼게요. 하나도 안 질기고 입에서 그냥 사르르 녹아요. 달콤하면서도 끝에는 살짝 매콤한 맛도 있고 감칠맛이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오동통한 낙지다리. 아우, 이거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야, 진짜 입안에 육지하고
반항하고 지금 다 같이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도 질기지가 않고 너무 쫀득쫀득해가지고 이 익는 속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삼을때 소스가 들어갔고 거기서 부드러워졌고 또 그 육수를 기름을 제거하고 나서 갈비찜을 할 때 양념을 같이 다시 조리해서 나오니까 고기 양념도 잘 배이고 부드럽고 또 담백하고. 야, 이 고기 끝까지 정말 퍽퍽하지가 않고 양념이 끝까지 쫙 배어 있으니까 이게 진짜 밥을 부르네요. 밥을 불러. 흰쌀밥 어서 들어오고 밥 한 숟가락에 낙지다리 하나, 갈비 한 입. 아,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밥도둑이 맞더라고요. 오늘요, 이 본연의 재료가 살아있는 찜요리부터 밥도둑이 되는 찜요리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 맛있는 찜요리 현상 어떠실까요? 찜요리, 내 마음을 찜! 촉촉하고 부드러운 게 일품인 찜요리. 오늘 저녁은 내 마음을 찜! 해줄 찜요리 현상 어떠실까요?